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3기 예스 14회 고교동문전. 오늘은 중동고등학교와 경북고등학교의 32강전 제2경기 2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한철균 구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네, 1국에서 중동고등학교 선승을 했습니다. 2국은 조병탁 선수가 이제 에이스인데요. 분명히 출전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그 중동고등학교는 2대 0 작전을 폈어요. 아, 조병철 선수가 또 나오나요? 네. 근데 조병탁 선수하고 조병탁 선수는 우리 고교동문전 룰을 왜 잘 숙지를 했어요. 네네. 2국 3국 연달아 본인의 에이스 조합을 총 출정시키려고 그러는데 중동고등학교는 이제 모험을 걸었습니다. 2대 0 아니면 2대 1로 이제 맨 마지막 가면은 약간 좀 1국에 오다 보단 좀 다르거든요. 1차전. 네, 네. 그러니까 과연 2국에서 어떤 진검승부가 벌어질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1, 2국을 중점을 둔 중동고등학교하고요. 2, 3국을 갖다가 중점을 둔 경북고등학교. 어느 팀의 작전이 맞아떨어지는지도 볼만한 정말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2국에서 네. 판가름이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총 32팀, 정기 16강, 예선 통과 15팀, 특별시드 한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팀 두 선수가 2회까지 출전 가능합니다. 최소 6명이 출전해야 합니다. 네, 1국, 3국은 3회 릴레이, 2국은 2대2 연기 등. 상금은 우승 500, 준우승 300, 4강 진출팀 150, 8강 진출팀 50만 원입니다. 네, 부산 개성고 이미 16강 진출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북 중동에 이기는 팀이 역시 부산 개성고와 16강에서 복귀되겠습니다. 네, 부산 동인고가 이제 경남고등학교가 대국하는데 부산 동인고는 처음 출전에 또 올라갔거든요. 네네. 아주 그 부산에서 두 팀이 올라와서 대국하는 게 또 아주 좀 이채롭고요. 네, 목포고하고 광주제일고 같은 지역끼리 네. 또 열심히 파이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같은 쪽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팀끼리 붙는 것도 그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좀 묘한 기분이겠습니다. 그럴 때는 피소 아소피란 말이 있거든요. 네. 상대방국은 웃습니다. 네. 네. 만만하니? 그러니 니도 만만한데? 어느 쪽이 더 세냐? 그러니까 서로 웃으면서 네. 네, 좋은 대국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 이 국은 역시 연기, 2대2 연기 대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선수가 연습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순서 넘김을 할 때요. 네네. 그걸 어떻게 잘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서 넘김하다가 네.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거든요. 많이 터지죠. 그러니까 네. 예, 조병탁 선수는 진짜 아마도 칠단이 아니에요. 네네네. 굉장히. 정말 전국구 중에서도 전국구죠. 그렇죠. 과연 순서 넘김을 과연 어느 식으로 서로 조병철 선수한테 또 또 중동고등학교 선수는 넘겨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질지 기대가 그렇습니다. 네, 경북고등학교 과연 1대1 동률을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24배 고교동문전, 중동고등학교와 경북고등학교의 32강전 2경기 2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중동고등학교의 지윤청 선수, 조병철 선수입니다. 네, 지윤청 선수는 열심히 두자. 과연 그 조병철 선수의 에이스 선수를 과연 어떻게 잘 받쳐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경북고등학교의 김유선 선수, 조병탁 선수입니다. 네, 김유선 선수는 기원을 운영한 게 전투형 기풍인데 등산, 산악자전거가 취미라고 해요. 반전 무인을. 네, 조병탁 선수는 뭐 아마칠단.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전국구 선수입니다. 네. 네, 2국은 2대2 연기 대국입니다.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네, 중동고등학교 지윤청 선수, 조병철 선수, 경북고등학교 조병탁 선수, 김유선 선수가 출전합니다. 요즘 뭐 자, 저기 젖히는 게 아니라 3선으로 뛰는 수가 편하게 둔다면 저 3선에 뛰는 수하고요. 그다음에 날이자 달리기 이 두 점머리를 두들 때는 2단 옆차기를 해야 됩니다. 젖히고 이제 3선에 붙이는 거죠. 네. 참 최근에는 양걸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붙여야 되죠. 그거는 자세가 우측에 자세가 백이 좋지 흑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귀를 잇는 게 아니라 붙이는 수가 더 좋아 보였어요. 일단 그러니까, 급소로 둡니다. 네, 요수루는 네. 여기를 붙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세로는 젖혀야 되는데 네, 들이다봅니다. 가장 강력한 쪽으로 밀었네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데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뻗는 게 급서죠. 자, 입구자로 이 손으로 입구자로 더 네. 추궁합니까? 고를 외쳐야죠. 그게 제일 싫은 수긴 한데요. 거기를 가면은 백도 그냥 꽉 잇고 선수로 처리한 다음에 씹어가야 되겠네요. 뭐 그건 이제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예, 파워 배팅을 한번 가야죠. 아, 네, 갑니다. 가봤어요. 네, 가장 싫은 쪽으로 이제는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꽉 있고 흙은 호구하고 뭐 그 정도 같아요. 네. 일단은 네, 꽉 있습니다. 호구하고 여기를 네, 젖혀서 두 점머리를 일단 두들기고 갑니다. 네, 젖혀놓고 이제 그 뻗으면 네, 상변에 찍히면 아, 상변을 둬야 네, 되나요? 호구를 네. 하는 수도 있고요. 뭐 끊기면 이렇게 쓱 후퇴해도 될 것 같아요. 막는 게 더 겁나는데요. 끊는 것보다는. 막히는 게 그렇죠. 예, 요 막히면 입구 네. 싸워야죠. 네. 요게 겁나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길 또 치워가겠죠. 예, 씌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싶어요. 네, 여길 네. 두면 이어야죠. 네.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길 이어서. 네, 막아갑니다. 너도 못 살았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게 뭐 일반적인 때 밀어가야 됐고요. 이으면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날일자 달리면 꽉 이어야 돼요. 김유선 선수가 아주 넥타이까지. 에. 핸섬 네네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 김유선 선수가 보이라는 소리 참 오래간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김유선 선수도 정말 예전에 대단한 예, 바둑이었죠. 이럴 때는 날일자로 가야 됩니까? 네, 날일자로 가야 되는데 네. 문제가요. 아, 뛰나요? 네, 그러면 뭐 여기 뛰어서 예, 그럼 뭐 여기를 둘 때요.
근데 여기 붙이는 게 조금 기분 나빠요. 아, 이쪽을 끊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 그러면 끊어서 리듬을 타잖아요. 아. 만약에 이쪽 뻗으면 여기 뻗는 게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 점프하는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걸 뻗었다가 여기 하면 여길 둬야 되잖아요. 그냥 이 돌이 없잖아요. 여길 둬버리면 또 곤란해지죠. 점점. 핑계김에 잘 됐죠. 근데 제가 이 수를 말씀드렸는데 이쪽을 더 좀 가서 네. 자극을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어, 들여다보는 수는 행마의 리듬을 찾는 건데 네. 참을 수 있느냐 봐야 돼요. 저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걸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요. 일단 이걸 하나 모읍니다. 나가잖아요. 이걸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 못 먹죠? 네. 뿌리가 끊기니까. 아, 아직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강력한 수가 있네요. 자, 상변에는 어떻게 둬야 될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축인 지금 안 되니까. 네. 두 칸 띄어, 사선을 두 칸 띄든지 들여다보고 받게 하면 그때 두 칸 띄면. 한 칸 띄어가는 거는 좀 느린가요? 한 칸 띌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밀면은 또 둬야 되잖아요. 네. 그 호구 입구자 지금 두는데, 아까 두 칸 떼서 고기를 찝으면 젖히는 거, 젖히는 것도 선수가 되지만, 네네. 그 모양이 예, 깨끗하지 않고 좀 지저분한 베개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둑은요, 내 모양은 멋지게 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단 접착이 가겠죠? 정말 요새 많이 나오는 알파고 정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게 기본인데 제가 저 하나 좀 재미난 수 알려드리면 여기서 이 두 칸 눈목자로 달리는 수도 있어요. 그 그냥 덜컥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끼워일 때 아주 기분 나빠요. 끼워서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러면 축이 좋으면요 그렇겠네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기를 여기를까 여기를까 이거라면 이거 한 점 끊어 잡고 이쪽이면 이쪽을 이 중앙을 끊어서 이 한 점이 또 잡히거든요. 네. 많이 두는 건데 근데 이렇게 둬서 이거를 못 잡으면 이 세력이 의미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죠. 손해를 받기 때문에. 네. 자, 이거는 원래는 이제 세워주면 지금은 여기가 넓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날일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견 느낌은 어떻습니까, 지금? 느낌은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지금 보시면요. 네. 아까 여기가 눌렸어야 됐잖아요. 네, 네. 눌리는 변화도 여기도 그냥 안전하게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흙이 선착효가 있는 게 맞죠. 아. 요거는 이거를 노리는 건데 별로 헬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잽을 날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여기 젖히고 호구하면 살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의미가 이게 퇴석이 됐는데 여기는 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뻗어야 된다는 것도 편견이죠. 사실은 이걸 젖히잖아요. 네. 되젖히면 큰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아 지금 어유 선착의효를 이제 협공하면 안성맞춤이 됐습니다. 아, 뭐 두 선수가 아주 탁탁 맞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둘 이유가 없죠. 여기 이쪽 연결을 꿰어야 되는데 참 요건 날일자로 씌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끊을 수, 이쪽 껴붙인 수는 뚫고 나가니까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밀면
슬슬 부는 봄바람이에요. 이쪽 날일자 씌우는 게 급소처럼 보입니다. 백이두더라도 역시 입구자가 좋은 자리죠. 네, 거기가 좋으니까 네. 상대방의 급소는 나의 급소니까 그 자리를 아 그건 좀 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제 건너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너붙이면은 잡아서 상변이 조금 다치지 않나요? 네, 요게 제가 요즘 쓰고 있는데요. 네네. 요 끊을 때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몰지 않습니까? 아. 단수를 치고. 근데 이게 꼭 잘 된 건지 몰라요. 이렇게 두고 이걸 따내버리는 게 정수거든요. 네. 여기가 안성맞춤이 됐잖아요. 상변은 부서지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냥 날 일자 지어서 슬슬 나가는 게 편했는데. 네네. 지금은 뭐 반발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뭐 있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있고 여기를 나가야 되는 건데요.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돌이 너무 넓어요. 지키자니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제 여기 뭐가 기분 나쁘냐면 여기 달리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남는 게 없죠. 사실 상변 좀 깨진 것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날일자로 그냥 네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드는 자리죠. 자, 이때는 부분적으로 요 끼우는 수가 급소예요. 밑으로 하면 쓱 하고요. 여기 두면 요 이쪽 빵 때림은 주지만 여기를 뚫어버리거든요. 요 만약에 밑으로 받으면 쓱 올라가 버려요. 내려가고요. 네. 네. 뭔가 아 그건 땡큐죠. 이제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느냐 이걸 입구자로요. 여기를 입구자. 근데 여기가 너무 넓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넓은 데는 안 지키는 게 낫죠. 아, 그 이렇게 해서 간을 아까 봤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참 아쉽죠. 경복고등학교는 뭔가 느낌은 봐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 아, 만만치 않았었죠. 네. 왜 그렇게 됐냐면은 문제가 네네. 좀 전에는 흙이 많이 좋았었는데 네. 이, 그 우산기초 저희들 편할 때 사두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흙이 좋아요. 아. 왜 큰 전제는 왜 좋으냐 또 우변 쪽에 있는 지금은 이 백이 오목신이 강림했지 바둑신이 강림하지는 않았잖아요. 아, 너무 무겁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무겁고 네. 흙이 선착해오는 계속 공격 중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좌변 쪽에 있는 흙은 공격 대상이지만 한 방에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선착해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 우변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아, 거기를 또 둬요? 거긴 작은데 지금 우변이 폭탄 터지면 지금 여기도 좀 기분 나빠요. 저기 왔지 않습니까? 이쪽 어디를 지켰어야 되는데 너무 넓어요. 이제는 여길 뛰면 이제 막가 자는 거고요. 이쪽은 네. 옆으로 득점하면서 지금 백도 나가겠죠. 네, 백도 나가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게 이쪽이 못 살아요. 백이 이쪽을 뛰어 나가는데. 이 돌도 지금 못 살았다는 게 문제죠. 네, 뛰어나갑니다. 네. 뭐 난전인데요. 난전이죠. 난전인데 흙이 그렇게 원하던 바는 아니었던 것 같죠, 느낌이? 느낌이 이건 아니죠. 네. 그럴 필요는 없는 자리를. 이것도 지금 이 돌, 이건 뭐 살생을 하려면 곤란해지거든요. 바둑이라는 게 지금 날일자냐 미느냐의 갈림길인데 요거는 하나 밀어놔야 될 것 같은데 끊을 수는 없죠? 어쨌든 굉장히 난전의 어떤 양상으로 지금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힘이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에이스 선수가 옆으로 후퇴를 해버렸어요. 저게 이제 날일자 수가 뭐가 문제냐면요. 나중에 끊기는 게 있어요. 아, 그쪽이 뭐 네. 기분 안 좋죠? 여기가 보강되는 순간에 여기 이제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여긴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나와 끊기면. 아, 그건 늘었어야 되는 자리요. 저 이걸, 이건 못 끊죠? 아,
아, 이거 찔렀을 때 늘면 중심이 무너지죠? 어떻습니까? 느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이거 못 끊으면 못 끊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조건인데 일단 무조건 끊고 봐야 되는데 네, 뭐 끊고 싶은데요 정말 그 자리는 그러니까 어렵죠? 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린이한테 물으면 네, 한마디도 어려봐 그 어린이들은 참 그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걸 지키는 게 급소입니다 순수하거든요 무슨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공작기구 같은 걸 해서 만들어줘 그러면요 한 두세 세 살 되면 한참 생각하다가 자기가 안 되면 네. 안 된다고 그래요 어려워 어려봐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진짜 재미없게 했죠 아 그렇습니다 중앙에 호구하는 수가 급소입니다 저기 끊기면 안 돼요 지금 뻗으려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는 여기 지켜두는 게 좋죠 조병택 선수가 네. 만지작 만지작 했어요 여긴 맞아도 아프진 않아요 여기가 아픈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집기 한 판이 있어요 들여다보고 나와 우지껏 뚝딱 자 기호 1번 갑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우 젖혀서 갑니까 아, 긴장했어요. 그, 저, 조병탁 선수가, 예, 요즘 얘기로 시강수법을 잘 쓰네요. 네. 시선 강탈이라고요. 아, 그거 시강수법입니까? 네, 시강수법. 시선을 강탈했었지 않습니까? 네. 뭐, 느는 수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끊기면 더 아프니까 네, 네. 그 전에 안 해. 지금은 여길 둬야죠. 지금도 여길 둬야 됩니다. 이거 지금 노마크 찬스인데 왜냐하면 여기를 끊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둬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안성 맞춤이 되죠. 아 중앙 호구. 네, 네, 정확히 갑니다. 돌아, 돌아. 정확히 갑니다. 그 중앙이 안 끊어지는 바람에 잘 됐죠. 지금 여기서, 여기가 중요한 장면인데요. 요렇게 꽉 있는 것보단 이 수가 더 조금 아, 네. 손해지만 이 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찌르고 아주 뚫리기 때문에 요렇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의 맛이 조금이라도 아. 적어지겠죠. 꽉 있는 것보다는. 귀의 맛이 좀 죽죠. 네. 어우, 조병탁 선수가 네. 그냥 단 칠단은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흙이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죠. 고맙죠. 붙여나가면 이런 데를 먼저 들여와서 무난 인사 드리는 게 급선데 이게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리고 이한 점은 이제 패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왜 이 수가 좋냐면 못 젖혀요. 젖히면 자 노골적으로요. 젖히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잡으러 가면요. 이거 네 붙여갑니다. 아 김유선 선수도 힘이 네, 이제 저걸 받으면 네. 촌스러워지죠. 네, 이제 우변 쪽에 들여다보는 수가 흙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 네네네. 오, 아, 왔어요. 그 네. 흙의 흐름이 확실히 좋은 것 같죠, 지금은? 네. 아, 경북고등학교가 요즘 그 어떤 분이 그 대세인 것 같은데, 예, 누가 가자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병탁이 오니까 굉장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슬금슬금 봄바람이 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폭발합니다. 짭짤을 하고 짭짤합니다. 끊기도 그렇고 정말 천일염인데요. 경북고등학교 경북도에서는 천일염이 안 날 텐데. 네, 정확히도 가고 아, 있습니다. 슬슬. 그것까지? 더 세게 가네요. 아니에요. 요거는 그 오브 앞에 있습니다. 이쪽 수는 안 되는데 여기가요. 네. 이걸 두고 이걸 끊어버리면 지금 조병탁 선수 얘기는 이렇게 해서 네, 치면은 죽지 않냐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거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네, 진짜 그럴까요? 여길 두고요. 이걸 둬야 되지 않습니까? 여길 두면 아, 지금 못 살았네요. 못 살았어요. 폐 정도는 될 것 네, 같죠? 네. 근데 저희는 좀 무서워서 네. 저는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그래서 맨날 성적을 못 내나 봐요. 가장 강한 수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거기. 아, 손해 봤어요. 이거 무조건 뻗어야죠. 넘어가는 숫대는 남겨두고 이거 귀의 맛은 맛은 맛으로 끝나는 데가 많거든요. 여기가 수가 잘 안 되는 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먹여치고 찝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냥 찝는 게 난데요. 예, 먹여치고 찝으면 여기 젖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빠져놓고 봐야죠. 머리 잡아야 그냥 밑으로 그냥 법대로 하세요 하는 게 최고인데요. 그러면 네, 빠져듭니다. 네, 무조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 맛은 이거 또 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끊으면 그렇죠? 그러네요. 이걸 했는데 이제 빵 따내면 아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숙제가 지금요 여기가 또 답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측을 접수증을 띕니다. 그냥 이렇게 이어서 접수증을 띄었다고 한번 치시고요. 그럼 우측은 어떤 수가 있느냐 이걸 끼우잖아요. 근데 바둑은요 비겁하다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옆으로 쓱 후퇴하면 여기 지금 득점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별게 없습니다. 여길 둬야 되잖아요. 그냥 나오는 건 이렇게 젖혀서 그만이잖아요. 여기서 이걸 받으면 이게 의미가 없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몰고요. 이을 때 여길 두면 아 그것까지 간접 보강이거든요. 아, 뭐 세게 둡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적으로 이제 귀는 제압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네, 아직 네. 확실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주장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라도 따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 아까웠어요. 그건 사는 게 좀 그렇다는 게 생이 불여사라고 있거든요. 사는 게 죽는 이 말이에요. 아주 죽는 거. 그러니까 이건 옆으로 후퇴하면 잡혔습니다. 이거 지금 큰 악수 뒀어요. 아, 이건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점프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이쪽 먼저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이구,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여기를 가면요. 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 두면 딴 데 안 되고 여기부터 무난 인사드리는 게 있어요. 네, 밤새 안녕 하신 거군요. 아, 그거 굉장히 악수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끼우는 수를 없앤 거죠, 지금. 아, 그렇죠. 땡큐 무브가 이적수죠? 이적수죠. 네. 네. 이럴 때는 사실 인사드려야 됩니다. 네. 경북고등학교가 중동고등학교인데 지금 중동고등학교는 뭔가 계기를 마련해야 돼요.
우변에 별 맛이 없고 우하기에 별 맛이 없다면은 한 게 없는데요. 지금 우변에는 별 맛이 없어요. 이제 왜 없어졌냐면요. 네. 이걸 이으면 근데 그 다 자충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걸 못 붙여요. 그냥 젖혀서 못 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살자고 할 수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해서요. 네, 그것도 안 받고 빈상각으로 꼬부리는 수가 아니죠.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요. 아니 이제 사면술을 알려드리려고요. 네네네. 예, 이렇게 하면 예,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네네. 돌아가는 삼각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게 살고 망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네. 이걸 둬야 되는데요. 이걸 네.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면 살았죠. 살았죠. 네. 아, 저 진작 옛날에 저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어요. 아까 낮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 술시가 됐는데 누가 지금 받아주겠습니다. 술시예요, 술시. 술 먹으러 가야죠. 이걸 두지 않습니까? 아, 이거 술시인데 서비스 들어가면요. 아, 여기는 못 두겠네요. 아, 그래도 뭐. 아, 그래도 여긴 있는 게 정수같이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못 살았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 점프하는 게 있다니까요. 조병탁 선수 같으면 무조건 하는데, 김유선 선수가 여길 둬야 되는데. 약간 뜸 들이다가, 조병탁 선수 옛날 그, 이, 말 어눌하게 하면서요. 네. 누구 나빠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지금 조병탁 선수 나빠요. 비슷한 짓 하는 거를 참, 아, 저도 가만히 보면은. 네. 급소죠, 그 자리가. 급소죠. 급소에 보면 1, 2의 급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1, 2. 네, 우리 네. 우리나라 바로 1, 2가 있어요. 네, 아, 아 추워집니다. 썰러가죠?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아, 이 전체를 이렇게 하는 수는 미는 건 점프하니까요. 여기를 두는 수가. 근데 문제가 여기 뒀을 때 이거 막으면 이걸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여기 들어와 버리면 아 요건 너무 약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모양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는 수가 좋아요. 그렇죠. 네. 아, 이 실전적이죠. 네. 오, 참 김유선 선수가 아주 실전적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어, 이건 이제 다 확정됐습니다. 뭔가 트집 잡을 데가 없으면 집 부족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 경마장, 경륜, 경정장은 안 가는데요. 네네. 저럴 때 용어가 있다 그럽니다. 집이 확정이 됐다 그럴 때. 네. 네,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다. 아, 네. 아, 그쪽을 갈수하고 있습니다. 좌변흙도 확실히 산 건 아니죠? 네, 확실히 산 건 아닌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걸 젖히고요. 살자고 하면 이렇게 하면 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두면 네. 이걸 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쪽을 젖히고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 끝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서 산 거 아닙니까? 여길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이거 두면. 근데 끝까지 살아요. 가면요. 아, 그것도 끝까지 가면 문제가 네, 되나요? 조금 심각해지는데. 아, 근데 살점 종료 수가 이거 있으니까. 예, 네, 이걸 몰고요. 네. 이걸 따면 이쪽을 따내면 그러네요. 예. 네, 여기 쪽 뒤로 몰아떨기가 맛보기죠. 네. 어쨌든 뭐 백도 투집을 잡아야 되니까 급소에 두고 있습니다. 자 연결을 못하게 하고 있죠? 네, 그건 잘한 거죠. 네. 이걸 젖혀서 호구하면 산 것 같아요.
대마가 사활이 걸리면요 기분 나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기세는 여기 두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어떻게 할래? 응수를 물어보는 거죠. 사실 백이 대마를 뭐 패라도 내지 않는다면은 집다운 집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충격적인 데 수가 있네요. 또 여기를 찌르지 않습니까? 아, 네네. 아, 이 수가 이제 아 선수. 네, 선수니까 이게 네. 잡으러 가기가 네 한마디로 거시기 하죠. 잡으러 가기에는 백이 10번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호구를 해야죠, 그쪽은. 지금 이걸 두고요. 선수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두고 여길 두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걸 두면 무조건 여기 놔야 되고요. 빈 삼각으로 둬요. 네.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길 둡니다. 여길 이쪽에 둬야 되잖아요. 여길 물면. 여기 이어야죠? 네.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한 집이 나버리죠. 그러네요. 네. 됐다고 이 빵따남 주고 잡으러 가는 건 이 전체가 지금 못 살아 있어서 그거는. 바꿔치기에도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아, 꽉이었습니까? 근데 양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는 감흥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골치 아파지죠, 저기. 근데 왜 제가 이쪽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이걸 젖혀서 이제 이게 지금 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못 살았어요. 이게 이 자체에는 삶의 궁도가 없습니다. 아까 여기 했으면 살았는데 네네. 바둑이란 참 모호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가요. 안 되는 이유가 이쪽이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 이쪽을 나와서 끊더라도요. 네. 이걸 막으면 살아있어요. 그냥 어떤 수가 있냐면 밑으로 빠지는 게 선수거든요. 아, 네. 찝으면 대책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이 한 점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뭔가 어렵게 변해갑니다. 네, 이걸 최대한 버틸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건 뭐 위험 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죠. 여기 끊어져가지고 여기 뭐 우당탕탕탕 여기도 옥집이고 네. 지금 여기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어려운 길로 가고 있어요. 대마 사활이 걸리면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수가 아까 있어서 됐었는데 여기가 매듭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사태가 좀 심각할 수 있죠. 네, 갑자기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엄습한 거죠. 네. 호구를 했어야 되죠. 그거 전에 조병탁 선수가 이걸 찔렀으면 김희 선수가 이쪽을 받았는데 이걸 못 찔러서 그러니까 이쪽을 가잖아요. 지금 반대로. 아, 못 살았어요, 지금. 네. 지금 여기도 지금 못 살아있습니다. 일로 도도 지금은 자체로는 못 살았어요. 이거가 늦잖아요, 지금요. 그죠? 네, 수일기 싸움인데요, 지금은. 그럼 이 전체하고 또 싸움이 붙겠는데요? 살 수 있는 좋은 길을 놔두고 지금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고 네. 있습니다. 승부가 뒤집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병탁 선수가 아까 그 중앙 찌르는 수만 그쪽 끊는 게 선수였다는 걸 해서 그걸 김유선 선수에게 두 개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복잡해졌습니다. 두 군데를 지금 선수를 못 하거든요. 아까도 써야 되죠. 지금 파워 테스트 간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받고 이거 둘 때 아니 무슨 그 정근대적인 수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잡으러 가면요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수상전이에요. 자, 자. 네, 이제 뭐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자, 운명입니다. 운명. 아, 지킬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게 하고 끊기면 이걸 막아서 수상전 하자 그래. 아, 아 지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살았네요. 살았죠. 그러면 치 받아서 살면은 됐죠. 근데 더 이상 뭐 근심 걱정은 사라졌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건 옆으로 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는 수가 있으니 빠지면 이게 선수거든요. 선수로 살겠죠. 잘못하면. 그럼 살아있어요. 자체로. 네. 여기 눈나는 게 선수니까 살아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쪽을 잡으러 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붙이고요. 네, 네, 여기 그렇습니다. 올라왔을 때 여기 눈을 내면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네. 끊더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 참 울며 울며. 아, 좀 저쪽에는 상당히 아쉬운데요. 결과가. 아, 그렇죠. 다 잡으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는데. 그 제가 인공지능 책 쓰면서요. 네. 여러 개 버전이 있어요. 미니고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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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엘프 오픈고도 있고. 그다음에 릴라 제로, 네. 릴라 또 마스터, 네네. 미니 아까 미니고 말씀드렸죠. 미니고, 네. 그 많은 버전이요. 어떨 때 보면은 서로 기풍이 달라요. 어, 인공지능이라도 또 차이가 기풍 네, 많이 기풍 나네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같은 장면인데 해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인간이 잘 판단해야 된다. 아, 세긴 센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가끔 쓸데없는 소리에서 안티팬들이 조금 계십니다. 아, 좋아하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신데. 흙도 하나 받아두는 게 두텁죠. 붙이고 뭐 끊는 수 같은 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상에 네.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으면 하나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입구자 흙이 들 차례면 이 입구자가 최고 같아요. 네, 이어둡니다. 아, 여기를 이어줬어요? 네. 저는 이쪽을 이거 사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두 점 잡고 사라니까 별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네. 거예요. 네. 이쪽 맛이 삼선에 붙이고 끊어버리면 만만치 않게 맛이 난다고 보고 있네요. 아, 이렇게? 네, 네, 네. 그거 하려면요, 요걸 하나 미리 찔러놔요. 요걸 하나 찔러놓으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끊을 때 이쪽을 치받아 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길 두면, 어이구, 잘 하시네요. 이쪽 뚫어버리면 그만이죠. 아, 실전에서는 우변에서 수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실수할까봐 지금 여기 두는 겁니다. 딴 데 둘까봐. 네, 조병수는 그쪽 갈수 안 하고 하변 갈수 간 거는 역시 우세를 의식한 거죠. 그렇죠. 조병탁 선수가 진짜 아까 여기를 이거를 자치지만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도 쓰면 완벽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잡으러 갔으면 철려 유실이 될 뻔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금 저 경북고등학교 김유선 선수 빨리 둬야 돼요.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많습니다. 네. 페널티 하면 돼요. 저렇게 한숨 쉬고 쉴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이 자꾸만 가고 있는데 전혀 지금 시간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문제가 그거예요. 빨리 두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지금 그거 그렇게 한 번 더 가고 그렇죠. 이렇게 빨리 둬야죠. 그 김윤선 선수가 이건 선수잖아요. 이걸 김윤선 선수가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네. 그리고 넘겨주고 그 또
또 두면 또 넘겨주고 했으면 편하죠. 지금 여기도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김유선 선수가 지금 수를 하려고 그래요. 조병탁 선수가 에이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또 가고요. 김유선 선수 4분 남았는데 시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건데. 그 여기는 사활하고 그 견, 그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활 있는 데를 두는 거예요. 네, 항상 네. 여기를 두는 게 지금 반상 최대입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이거 두면 다음도 이쪽도 있고 그 문제가 슬슬 생길지 몰라요. 지금. 요 찝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길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젖히는 게 따뜻하죠? 아, 정말 시간도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이제 3분 38초 남았거든요. 그 연기 대국은 시간이 최고입니다. 그 거꾸로 여기가 흙 백집이 날라 그러잖아요. 아까 네. 이거 돼 있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가 차단되면요 여기 잡혀요. 이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넘어가서 이게 눈이 안 나요. 오, 김유선 선수 위험한데요. 어허, 지금이라도 아 나는 아마 7단이야. 어, 네, 정말 멋집니다. 좋고 큰 자리입니다. 단 때 보면은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마 7단 있고요. 네. 아마도 7단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예, 7단은 예, 아마도 7단은 없는데요. 사실은 예, 퍼햅스라고 그러죠. 사실 페널티 다섯 집씩 당하면은 크거든요. 그게 크죠. 아, 뭐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고는... 이제 살았잖아요. 이거 어이구. 근데 이거 빨리 하나 젖혀놔야 돼요. 지금 여기 빨리 하나 김희선 선수 여기 생각하지 말고 이쪽 젖혀요. 그렇게 볼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둬야죠. 그 지금 보세요. 조병탁 선수는 빨리 두잖아요. 지금 김희선 선수 여기 젖히는 게 급소예요. 지금 김희선 선수한테 가면은 약간 정거장인데요. 네. 이러면 페널티 먹고 문제가 됩니다. 수를 많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들리나 봐요. 아, 제 목소리는 안 들리죠. 방음이 잘 돼 있는데. 그거 빨리 둬야죠. 지금 조병탄 선수 보면은 둘 때를 미리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딴 선수 둘 때 김유선 선수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다른 팀에도 마찬가지인데 연기 대구 할 때는 항상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를 찝으면 문제가 이제 요거 들어갈 때가 조금 문제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 둬야 됩니다. 지금 찝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서 이거 뚫잖아요. 그러면 이건 줘요. 이제는. 이렇게 줘버립니다. 이쪽을 두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주면서 양 단수죠. 이쪽에 말이 좀 이상한데 양쪽 단수가 더 맞을 겁니다. 그 이렇게 딱 득점이죠. 김유선 선수가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열로 한 칸 뛰어야 되고요. 여기 점프. 고 다섯 집 공제 2분 전입니다. 아, 저런 게 또 왜 두죠? 그 이제 이어야죠. 그 여기 뚫었어야 되는데. 아, 조병탁 선수가 참 노련하네요. 그러니까 저 김유선 선수 여기 둔 거 계속 안 두잖아요. 조병탁 선수는. 네, 조병탁 선수는 역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정말
시니어에서는 정말 최강의 멤버 중에 하나죠. 여기도 저 같으면요, 여기 뒀습니다, 이쪽. 이거 아무래도 이쪽 밀고 이거 하면 눈이 나서 이쪽은 놀 이유가 없거든요. 네. 지금은 이거 있는 게 제일. 중동고 5집 공제 3분 전입니다. 아, 느려요. 네. 느려요. 느려요. 예. 여길 둬야죠. 아까 이거 뒀지 않습니까? 안 둘려면 여기 두겠다는 뜻인데. 아, 네, 아픈데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안연 관계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윤서 선수가 지금 시계 볼 이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 어디 두는지 봐서 나는 어디 두겠다는 걸 미리 계산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또 정거장 됐잖아요. 이게 또 이유면 되지 뭘 생각을 합니까? 1분 남았어요. 이제 1분 전입니다. 이거 따내면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손 따라 두면 되는데 지금 저 기분 나쁘잖아요. 여기가 이런 데가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사활이 걸렸거든요. 지금 아 노련합니다. 네. 김유서 선수가 지금 문제가 지금 이쪽 사활이 걸린 걸 몰라요. 여기를 진작 뒀어야 되는 자리고. 지금 김윤서 선수가 그 패를 따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둬야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패를 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패를 하면 할수록 시간은 가는데. 오, 40초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뭐 페널티. 페널티 한 개 갖고 안 되겠는데요. 하나는 뭐 확실히 지금 당할 것 같죠. 하나는 그냥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또 그 생각해서 한 집짜리라도 두면 돼요. 중동고 5집 공제 2분 전입니다. 지금 이런데 찌르고요. 흑은 빨리 이걸 둬야죠. 지금 이건 뭐하러 생각합니까? 이거 두고 이렇게 하고. 그거 지금 몇 초씩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거 좀 구렁이 알 같은 시간인데. 뭘.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죠? 한 번은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네. 10초 남았으니까. 아, 한 번은 넘어갔고요. 지금 몇 번인가, 지금 1분도 지금 위험해요. 시간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저 무조건. 5집 공제입니다. 벌써 5집 공제 받았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집이 어떻게 됩니까? 5집에다가 네, 지금 문제가 생겼었죠. 조병탁 네. 선수가 순서를 갖다가 지금 어긴 것 같은데요. 네, 두 번 둬서 그리고 약간 그 또 문제가 돼 있는 게 네. 순서 어김이 서로 이제 중동고등학교는 계속 두는 줄 알고 네네.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따질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경복고등학교는 8집 공제가 됐거든요. 네, 경복고등학교는 예, 8집 공제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페널티를 안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패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패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드는 게 중요하죠. 네, 시간이 없는 쪽에서는 더 불리하죠. 패를 하면. 그쪽에서 패가 있어요. 네, 지금 두고 있습니다. 패를 포기를 하고 빨리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고 10집 공제 30초 전입니다.
벽이 건너붙이는 바람에 패감이 창고가 생겼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 페널티 하나 최악인데요, 지금. 패를 안 해야 되는데 네, 빨리 네. 포기해 그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또 페널티를 페널티 때문에 네. 문제인데요. 페널티 이제 하나 또 경북포 열집 공제입니다. 또 페널티 당했거든요. 이제 문제는 지금 어디 남았죠? 네, 지금 많이 남았죠. 네. 할 수 있는 게 한 집짜리니까요.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직 멀었습니다. 중동고 다섯 집 공제입니다. 네, 중동도 다섯 집 공제. 이제 여기서 더 먹으면은 치명타입니다. 20초 빨리 둬야 되는데. 경북고등학교가 지금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네. 빨리 둬야 돼요. 김희선 선수 빨리 둬야죠. 아무 데나. 여기 한 집짜리 있잖아요. 어허. 또 덩할 것 같은데요. 자, 어디 남았는지. 지금 여기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하나. 같습니다. 시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하나 남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네, 반패고요. 네, 흙이 따는 순간에 계속 가고 이거는 흙이 지금 기부업한 상태니까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여기 한 집 뒀고요. 그러니까 이쪽 기부했으니까 아이고 15집 됐네요. 중동고 10집 공제 30초 전입니다. 네, 이제 시간 해제죠.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 해제인데 그러면 여기 저 주장이 끝까지 다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는 주장만 끝까지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주장만. 네. 네, 저기 룰이 주장만 아까 저 양팀 선수단한테 안 알려줬는데요. 이제 이 나머지 남았을 때는 시간 해제하고 공백 메우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 이 반집 패에서부터 주장만 다 뭐 묘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아 13집 공제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저 경북고등학교는 진작에 시간 포기했으면 쉬웠는데 패를 포기했으면 네, 패를 포기했으면 쉬웠죠. 아주 쉬웠죠. 옛날 애적서 포기했으면 페널티를 안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유 그 흙이 아까 유리했는데요. 유리했죠. 모르죠 지금 한 번만 요거 안 먹었어도 13집이니까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배 다 늘었으니까 흑 선수가 먼저 메우라고 하세요. 양 선수 그렇게 메우지 말고요. 흑 선수가 먼저 개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13집을 더 이겨야 되는가? 6집 반이니까요. 20집을 이겨야 되거든요. 경북고등학교? 네, 16집이 났나요? 36집을 이겨야 돼요. 16집, 그러니까 20집인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36집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래도 이기나요? 38집. 예, 16집, 38집. 22집 차이죠, 지금. 22집 차이인데 페널티를 13개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개. 그러니까 9집 차이거든요. 이거 6집만 2집 반 흑이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한 번을 두 당해도 조금 아슬아슬하게 이기네요. 참 어려웠습니다, 이 바둑. 네, 흑이 2집 반성을 거뒀습니다. 네, 이로써 중동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1대1 동률을 이뤘습니다. 아, 끝까지 정말 가슴 떨려서 보기 어려운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흑이 처음부터 네. 그 하변 쪽 지켜서 네, 한마디로 널널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그 대마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갈 수만 하면 되는데 네. 거기를 패를 하는 순간에 페널티 10집을 더 먹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를 다 안 하고 옛날 애쪽에 거기를 갈 수 해놨으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조병탁 선수가 네네. 그쪽을 그냥 꽝 이어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인데요. 거기서 패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경북고등학교는 열지 그냥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 정말 뭐 위험했어요. 네, 패하다가 사실 중동고등학교 페널티 5점을 먹었는데 네네. 네, 그게 그거 아주 박진강했는데 그 중간에 우여곡절 좀 있었고요. 또 그 조병탁 선수가 투수 드는 거 그렇습니다. 바로 막는 과정도 있었고 네. 이거 식은땀입니다. 정말 어렵게 예, 경북고등학교 네, 동률을 만든다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3국에서 모든 게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중동고등학교는 사실 모든 힘을 쏟고 2차전에 대비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겠고요. 네. 예, 중동고등학교 이없음 잇몸으로. 그렇습니다. 경북고등학교는 이제 조병탁 선수가 3국에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세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가려지거든요. 그렇죠. 승부라는 건 뚜껑을 네. 열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3국에서 과연 어느 팀이 두 번째 16강 티켓을 차지할지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